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동화사 함불전 대성 기신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가까이로는 저희 집안에부터 시작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온 세계가 가장 우리 태어나서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시절로 피난 시절을 난민 생활을 모두 다 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나 또 심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절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공부하는 의미는 또 다른 그 이런 마음의 가치라든지 인생의 가치라든지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제까지 주변의 가치에 대해서 인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절 같습니다. 사람이 얼핏 보면 자기 잘나서 혼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같이 살아가면서 맑은 영향도 미치지만은 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탁한 인연도 미쳐가지고 여러 사람을 또 등산에 못 살게 하는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찾아야 귀신론을 배우면서 우리의 그런 지향점이 부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정말 종교가 종교다운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 이 마음 공부하는 불교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람이 우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다고 해서 그것이 단체의 세력이라든지 또 권력화시킨다든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을 종교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여러 가지 그 미혹하게 다른 중생들 현혹시켜서 정말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참 이름도 붙이기 아까운데 그러한 사람들도 종교라는 탈을 쓰고 같이 공절하고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이때 그런 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영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정법의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의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보살 행자가 되어서 정법 불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귀신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신론을 배우는데 재미로 하는 이렇게 공부가 아닙니다. 또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메마른 공부도 아닙니다. 이 귀신론은 정말 만 여자 되는 글자밖에 안 되지만은 그 가치는 참 상당한데 이 귀신론을 배우고 난 뒤에 우리가 하루하루 의식과 또 행동과 여러 가지 이제 분별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강물에 사금을 채취하듯이 모래가 1,000톤이 되든 10,000톤이 되든 100톤이 되든 다 버리고 그리고 단 몇 그램의 금이라도 취할 수 있다면 좀 보람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론은 배우다 보면은 마치 오래된 장맛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뼛속까지 인생의 맛이 진실한 인생의 맛이 배기듯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뭐 꽃이 피는 것도 순서가 있지만은 이 귀신론은
진짜 우리 마음의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특히 화엄의 길을 여는 관문이라고 명나라 시대의 최고의 선생이라 일컬어지는 감산 덕정 스님은 일찍이 설파하신 바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삼하고 인삼하고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놔두면 인삼이 참 보기도 좋고 덩치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크기가 좀 크다고 해서 그 인삼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약효라든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산삼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돌아보면은 그 숯검댕이도 숯도 그 성분을 따지면 탄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도 원석 열어보면 또 탄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숯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참 가히 삼척동자로도 하듯이 천량지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론 이 만여자의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년 억만년 흘러가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 공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꽃이 피는 모습, 잎이 돋아나는 모습, 달걀이 알을 깨는 모습, 새가 나르는 모습, 가까이로는 자기 자신의 그런 피와 살과 뼈와 이런 그런 물질적인 모양과 또 자기의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깊은 것을 귀신론을 통해서 부처님의 적해지는 공부, 적해진다는 말은 동화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일치화된다는 말인데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이런 말하고 똑같죠. 우리는 불격화돼 간다. 인격을 이 진정한 인격을 갖춰서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갖춘 불교파로 가는 것을 부처님의 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적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차가운 물에 불을 가하면은 물이 따뜻해지듯이 물 속에 불이 적해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 시간 공부는 여러분들 오늘 다 미리 교재를 나눠드렸죠.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린 것 속에서 이가해를 복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눠드린 부분도 이렇게 원효 스님 서문을 다 읽어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읽으시라고 제가 오늘 과제를 드렸죠. 시간은 충분히 됐습니다. 100번 읽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100번 읽으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몸소 그것을 체험적으로 체득됐을 때, 죄송합니다. 물좀 먹겠습니다. 아이고, 가글까지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리시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들릴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이 귀신론을 해석하시면서 서문을 써놓으신 것을 해동서라고 하죠. 원효 스님의 해동서의 서문인데, 귀신론 서문에 너무 절작이라서 일찍이 당나라 시대 때 후배 청양국사는 원효 스님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화엄경 왕복서를
따듬은 것을 제가 그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의 그 하음 진간선이 청량국사께서도 원효선님을 인용하셨다. 원효선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신론에서. 그러면서도 당신의 하음경에 그런 아주 절작 왕복서를 쓰면서 원효선님의 귀신론 서문을 인용해서 쓰신 부분들이 더러더러 눈에 띄기도 하죠. 그만큼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빛바래지 않을 글이 원효선님의 서문입니다. 그 서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신론을 해석함에 간략히 세 가지의 문이 있다. 산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첫째는 종체를 밝힌다. 종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종체, 근본 바탕이다. 이런 말이죠. 귀신론의 종지는 뭐냐?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 종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제목, 이름을 이제 해석하고, 마지막에 이제 본문에 따라서 이제 뜻을 풀이해 나가는데, 제목은 대성은, 대는 무엇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큰 것이며, 어떠한 것이 큰 것이며, 그 모양은 어떠하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제의 뜻이 있다 그랬죠. 씻는다. 실어 나른다. 그 성은, 이 대성 귀신론은 앞부분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성 귀신론의 길은 모든 부처님이 타고 가신 성했던 길이고, 모든 보살이 성차했던 길이다. 우리 성격이란 말 아시죠? 성차한다 하듯이 탔다. 의지하, 몰고 이끌어 가셨다. 귀신론은 불보살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뜻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귀신론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근본 뼈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난 뒤에 귀신론의 구성이라든지 서문, 저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대성의 체가,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마하연이라고 하죠. 마하연의 바탕이 되는 것이 숙언공적이라. 참 대단히, 그래서 제가 그 번역하기를 그려놨죠. 앞에 더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고요해서 정숙하고 정숙하고 공적하다. 텅 비어가 있다. 성품적으로 텅텅 비어가 있다. 자성청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맑아서 담이희, 언이나 이나 연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담연이나 담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담이희 충현하니 텅 비고 심오하다. 참 심오하고 또 심오하다. 또 깊고도 깊다. 하늘이 넓고도 아주 높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가 넓고도 깊다 이런 뜻을 대성의 근본 바탕,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 용납되지 않지만은 사적으로는 그 항수 한 마리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 우리 그 뭐 공명정대학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사람이 그 소화지가 못 됐고 아주 얍삽해지면은 아주 좁쌀 하나도 속에 보득해서 못 엮고 용납이 안 되지만은, 아주 미주할 고주할 남들의 잘못이 용납이 안 되지만은, 능력하게 이해하고자 하면은 자기 집을 다 태워먹는다 하더라도, 내 밖거리에 누가 똥을 싸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에 원효선님 또 그려놨어요.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시감 있고 잘 바꿔놨습니까? 그러니까
현지, 우현지라 원래 본문은 그래 되어 있지만 제가 빌충자, 극할 현자, 심오할 현자를 같이 써서 그래 해놨어요. 경전은 항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해석하면은 1, 2, 3, 4 이렇게 해석을 경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해설을 할 때는 4, 3, 2, 1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글을 보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전례적으로 갈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텅 비고 심오하고 현지 우현지라 하지만 어찌 만상의 밖에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심오하고 하다 하더라도 현실 밖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공묘유의 도리를 이와 같이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공적하고 또 공적하지만 텅 비고 텅 비지 오히려 백가의 말에 있도다.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허공이 있습니다. 이게 허공이 텅 비가 이 허공이 있습니다. 이 허공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 계신 분도 계시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군데 대구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런데 그런데 이 제가 이 지금 허공 중에 꽉 차가 있다는 것을 성색이 충만하다는 것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게 화면이 나타나 보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제 음성이 또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꽉 차가 있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이죠. 그 동서사방으로 시방으로 제 모습이 이렇게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뒤로 동시에 구족 상응해가 있다. 하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하고 공적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말 속에 있도다. 상이 밖이 아닐지라도 오한으로 능히 그 몸을 볼 수가 없고 아니 있다 하더라도 오한으로 그 몸을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본래 무일물이니까.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볼 수 없다 없다 이런 얘기는 이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쉽게 잘 얘기해놨죠. 생멸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에서 한 움큼의 공기를 뭉쳐다가 이렇게 여기 허공을 이렇게 옮긴다 하면은 이걸 옮겼다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잘 나오죠, 그 얘기가. 또 말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방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편은 방편으로서 말에 끝날 뿐이지 사변으로 능히 그 모양을 말할 수는 없다. 네 가지 변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 십지품, 제구, 선해지에 너무 이 대목이 자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효선님께서 이 서문을 쓰시면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이 서문 속에서 하음이고 또 다른 불교고 다 통달하신 분이라 이렇게 서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참 야 이렇게 썼구나. 온몸을 뒹굴면서 정말 혈서를 쓰듯이 이 서문을 쓰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요번에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또 이 대성의 종치가 크다고 말하지만은 문행이 안이 없는 좁쌀만큼 작은 아주 깨알만큼 작은데 들어가더라도 이 마음이란 게 남음이 없고 거기 다 들어가고도 또 한 개 더 이어도 아무리 크다 하지만 그 큰 게 작은 데 다 들어오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또 작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이 무외를 저 우주 허공보다도 더 넓은 끝없는 무량무변한 세계를 포용하고도 또 넉넉한 남음이 있다. 이런 대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요즘 조그만 칩, SD 메모리 카드나 XD 메모리 카드나 뭐 프레시 메모리 카드나 SD 스틱 카드나 또 뭐 필름이나 여러 가지 테이프나 뭐 6mm 뭐 어디 영상을 찍든지 녹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USB나 또 뭐 더 작은 거 없어요? 아주 작은 거 뭐 저장할 거 SSD나 여러 가지 아무리 작고 작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것이 강협이 넓고 좁은 것이 강협이 자제해서 무의문이라
하면 그래 얘기하죠. 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들이죠. 흔히 이제 우리 의상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일미진중 함지방이라 일체진중의 역예시라 무량원급이 적일념이라 일념적시 무량급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알고 있으면 이 원조스님의 서문이 얼마나 재밌고 이렇게 정리 잘할 수 있는가 정리를 잘할 수 있는가 감탄할 지경이죠. 이 정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글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이 아니면 이런 글을 감히 쓸 수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오직 원효스님밖에 쓸 수 없는 글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에 있다고 하는데 이끌어드림에 부처님께서 이걸 써서 텅 비라 응소주의 생기십니다. 무에 얻으면 없다고 하지만은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난다 이렇게 그래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 그래서 원효스님이 진공명의 도리를 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는가? 굳이 이름해서 이것을 그냥 마음을, 이 진짜의 마음을, 큰 본래의 마음을 대성이라 이르느니라. 이 대성에 대해서 기신, 자성청정심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라. 굳이 이름해서 이것을 뭘 한다? 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소성에 대한 상대적인 대성이 아니라 본래 없는 본래 있는 것. 말이 좀 애매하나요? 자, 별기에 보면 원효스님께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본체가 광연하다. 광연해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들립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느낍니까? 도시 이것이 육체임에 틀림없지만은 이것이 마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환하게 보고 저는 들립니다. 이렇게 환하게 들립니다. 강의하는 이 순간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떨립니다. 굉장하잖아요. 환하잖아요 이게. 정말 환하잖아요. 써도 써도 끝이 없으면 와 이렇게 저절로 숨쉬고 피가 돌고 이렇게 환하게 아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하게 돈의 노예가 되고 옷의 노예가 되고 신분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게 삽니다. 그것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걸 알고 그걸 해야 돼. 이걸 알고. 아, 말씀 나아가 죄송합니다. 출석하신 분들, 대학원생 스님들께서는 각자 출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자, 이 마음의 본체가 밝고 하고 넓고 텅 비게 넓어서 저 허공과 같이 태어와 같아서 사사로움이 없다. 옹졸하게 자기 울타리가 없다. 저 허공에 언제 담장이 있는 거 봤습니까? 밤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참 별이 더 많아지죠. 낮에도 별은 뜨고 낮에도 달은 뜨지요. 태양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밤에도 별이 많이 뜨는데 그 도시의 불빛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가로등 때문에 안 보이고. 자, 막 그런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텅텅 비고 탕탕 탕연해서 참 호탕해서 처음 바다와 같아서 지극히 공하다. 공적이다. 지공이다. 사사람이 없으니까 지극히 공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효스님은 이런 대목을 두고 대원경상에는 절친소라. 마음이 툭 터지고 큰 거울 앞에서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없다. 맹자 이르기를 소인배는 작당한다. 더불어당이나 통합당이나 당파지 않습니까? 당파.
당파는 이로써 상대 당파를 공격하고 저런 것이 아니라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더 좋은 법안을 창출하고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민초들을, 민생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뭐, 정쟁을 위한 당파. 그러니까, 찌그레기 쨈맨한 것까지도 당을 만들어가서 아무 데나 달게 들어요. 요즘, 요번에 투표할 때 몇 센치? 45cm? 18cm인가? 48cm? 몇 센치예요? 18cm? 그게 전부 아집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아집 덩어리야, 아집 덩어리.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뭐 어떻습니까? 뭐 정치에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은 뭐 종교인들이고 뭐 정치인들이고 지극히 지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귀신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론 공부를 해도 이렇게 지극히 공명정대하지 못해지는데, 지공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란 말. 지인은 무기라는 말이 있죠.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참, 자기한테 무공이라 공을 돌리는 법도 없어야 되고, 자기를 주장하는 법도 없고, 이런 것이 정말 보살의 길이고, 참 중생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극히 공함이 있는 까닭으로, 원장님, 글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글이 아닙니다, 이게. 예, 동정이 따라 이루어지고, 이런 동정이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대목을 하은경 왕복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론이다. 동과 정이 그 근원이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 모시고 하은경 왕복서를 얼마나 참 한의롭게 지난 학기에 공부했습니까? 그 밑에 대목 보겠습니다. 또 사사로움이 없는 까닭으로 어떻습니까? 물들고 청정함이 이에 융합하도다. 이 일심의 입장에서, 귀신론의 중생심의 입장에서, 사람의 진심의, 본심의 입장에서는 도둑놈도 부처고, 부처도 본래 없고, 도둑놈도 본래 없고, 있다면 부처가 있다면 도둑놈도 있는 것이에요. 염정이 불이에요. 동정이 불이고, 이사가 불이고, 이사명념 무분별이고, 색공이 불이고, 열반과 번뇌가 둘이 아니고, 그 유명한 영가 정도가의 제1구절 현각스님의 얘기를 빌려서 이 대목을 해통치면 어떻습니까? 경무수님 어떻게 돼요? 저랑 무의 구분불경과 거대여 보지 못하셨는가? 거대여 보지 못하신가? 저랑 무의 흥자스님 뭐지? 한도인은, 한가로운 도인은, 깨달은 사람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망상 본래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진실 본래 없는 줄 아는 까닭에, 그냥 인연의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 까닭에. 그쵸? 우리는 사사건건 시시비비라. 사사건건 시시비비라. 그래서 무명실생이 적불성이라. 이 악독하고 캄캄하고 무지하고 번뇌의 덩어리, 원초적인 번뇌의 덩어리가 바로 무엇이다? 무명실생이 적 부처님의 자성청정 법성이다. 불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공신이 이 썩어 문드러질 흑개미 같은 이 몸뚱이가 바로 무엇이다? 적 법신이다. 청정 법신 비로자가 부처님이다. 아,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말이 막 꼬이노. 그래, 참. 여기 지금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왕복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마자승경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제? 천수경도 많이 되잖아요.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라. 업장만 놓아주면 여여불이라 이거예요.
염증이 서로 융한 하융해가 있는 융화된 까닭으로 진속이 평등하다.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니다. 이 말. 시끄럽고 고요함이 둘이 아니다. 이 말. 앞전에도 쭉 얘기 연결 때 나왔죠. 그죠?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고요한 데 집착하고 시끄러운 데 집착하고 해가지고 시끄러운 데 집착하고 싶어서 어디 갑니까? 클럽 가가지고 코로나19 걸려버리고 에? 고요한 데 집착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 문문관에 들어가서 생야단을 지키고 그렇죠? 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는데 어때요? 요즘 무슨 꽃이 핍니까? 아카시아가 피고 오동나무가 뭉글뭉글 피고 모란이 툭툭 터지고 자라니 아니고 뭐지? 작약이 막 한바꽃이 막 피고 해당화가 두룩두룩 막 피었다 떨어지고 불두화가 뭉게구름처럼 올라오고 그죠? 또 요즘 왜 그렇게 큰 꽃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무거운 꽃들이 피나요? 태양이 장렬하고 또 비가 많이 내려주고 그렇게 했죠? 왜 리액션 이래? 네. 아까 상강대 할 때도 보니까 연가에 다 죽어가는 것 같아. 자, 예, 우리 참 재밌어. 난 재밌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내 혼자 흥분했나? 재밌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꿈을 문제 주는 게 낫죠. 네.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진속이 평등하고. 진속이 평등하고. 우리는 조금만 저라면 양반 상금 나누려고 그러고, 그죠? 네. 진속이 평등한 이런 얘기 속에서 원효스님께서는 이미 부처님이 인도의 사성제 계급을 타파했는 거,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동정이 이루어진 까닭으로 오르고 내림이 그러니까 잘났다가 못났다가 참치하도다 해놨잖아요. 그게 무슨 자요? 참차짠가? 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차로 읽을 때는 차이 난다는 말이고 또 참치라고 읽어야 돼요. 그 일부러 내가 참치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못 읽을 것 같아요. 지문에 나왔죠? 네. 여러분 지문 배울 때 참치라고 배웠죠? 네. 동원 참치 아이고 참찬데 참치라고 읽어야 돼. 에? 네. 무슨 차? 치? 어긋날? 치. 왜 전기줄에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쪼르머리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참새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새 꼬랑지가 조금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지? 네. 예? 그게 뭡니까? 참치. 그러면 안 까먹겠다. 그죠? 참새 꼬랑지 차이 나는 게 참치다. 우리 일제히 하잖아요. 일제히. 네. 그죠? 네. 일제히. 예? 네, 네. 일제. 하나 일자에 가지는 알 제자 쓰거든. 네. 그거는 곡식이 나락이 익어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온 들판이 가지런해진 거. 이걸 뭐라 한다? 일제. 일제히 하잖아요. 그죠? 네. 곡식 그 모양 세 개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 그 일제히 말에 조금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뭐라 한다? 참치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일제히로 자타 일시 성불도가 일제히 아니에요. 그죠? 네. 그쵸? 네. 대답 안 해? 나는 오늘 수업 시간 계속 늘릴 거야. 아, 지금 39분쯤 됐네요. 39분 되셨는데. 자, 오르고 내림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기 있는 까닭으로 감흥의 길이 통하고 그렇죠. 또 진속이 평등한 까닭으로 사이의 길이 끊어졌더라. 뭔가 분별심이 있으면은 감흥이란 자체가 무슨 감흥이에요? 불신 보병은 시방 중 시방이 그 말로 또 뭐가 있지? 수염부관 미부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인연 따라서 모든 게 다 오는 게 있다 하잖아요. 이제 그죠? 네. 수연이란 말이 전부 감흥이라는 이런 말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 감흥이죠. 그죠?
거기에 감해서 응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감해서 응하니까 조금씩 전부 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요. 평등의 반대 말 아니냐 말이요. 네. 그렇죠? 네. 이해가요? 네. 감흥의 길이 통하고 뭔 말인가 싶어 쳐다보면 안 되고 진속이 또 여기는 참치 반대 말로 뭡니까? 평등한 까닭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뭐 생각과 말이 다 끊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에이? 평등하면은 뭐 논리고 무슨 생각이고 다 끊어져 버리면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평등한 거예요. 부살 불가사의한 자리, 불가사의 사이가 끊어진 까닭으로 이것을 체달하는 자가 영향을 타서 방소가 없고 그걸 체달하는 자가 어떻게 불가사의한 걸 체달해 버리면 뭐처럼 살아간다? 말의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예? 그렇죠? 네. 그림자가,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방소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여기가 저수가 있어, 그죠? 네. 자, 빛을 여기서 비춰보면은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저리 가고. 저기서 비추면은 이리 가는데. 그림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소가 없어. 방소가 없어. 네. 아, 재밌잖아. 재밌잖아. 네. 자, 메아리가, 아, 이렇게 했으면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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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하잖아요, 그죠? 네. 아, 형 소리는 여기 있을 방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메아리는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계곡이 멀면은 멀어지고, 그죠? 네. 가까우면 가까이서 다시 메아리 쳐들리고, 이해 가세요? 네.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불가사의한 것을 끊어진 걸 알고 이것을 알아버린 사람 같으면은 뭘 한다? 인연 따라서 살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걸 좋아. 또 감흥이 통한 까닭으로 이를 기원하는 자가 명상에 벗어나서 들어감이 있도다. 감흥이 이 통한 까닭으로 이걸 빌고 원하는 자가 있으면은 명상을 이런가 그 모양을 벗어났지만 그대로 또 어떻게 아들 눈높이에 다 맞춰준다 이 말이야. 예? 네. 다 맞춰준다.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명 삼벌이다. 자,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바 영향은, 그렇게, 우리 영향이라는 그림자와 메아리 같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뭡니까? 부처님의 그림자자, 부처님의 메아리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오늘 강의하는 건 누구의 메아리다? 부처님. 부처님과 원효스님의 메아리고. 그렇죠? 네. 형상도 아니고 설도 모양도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이라 이미 이름과 모양을 벗어났을지언데는 무엇이 무엇을 다시 뛰어넘고 또 어디에 또 돌아갈 때가 있겠느냐, 그죠? 본래 일점이 흑운 가운데 일점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저번에 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변이라 이러면 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무변. 중심이 없는 걸 뭐라 했어요? 무앙이라 했어요, 무앙. 이제 그래도 기억을 잘하네. 여기서 초라고 할 때는 무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거는, 귀라고 하는 거는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어디가 중심이에요? 정직한 자리가 중심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른 말은 뭐라 하죠? 입처 개진, 수처 잡주. 예? 수처 작주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여기 다 해놨어요 지금. 이것을 일러서 뭐냐 무리지 지리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야 이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불련지 대연이라.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진짜 정말로 그러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 유마거사처럼 되든지 공자처럼 되든지 두구대사와 목격장부가 아니면은 거대 성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누가 능히 부처님 같은 분들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대성에 말 떠난 자리에서 말을 논하고 대성을 이연에 논하며 그죠? 말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귀신노예라는 걸 하는 것은 피치 못해 말은 빌리기는 빌렸다마는 말은 아니다. 전기줄을 빌려가지고 전기가 타고 오지만 전기줄이 전기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 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뜻이 흐르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 사람 육신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이 있다 이거죠.
자, 깊은 믿음을 심신을 전려해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또 생각을 일으킬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그죠? 이것은 이러한 까닭으로 대도인 마명보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이언 전려라 말로도 이거 달마스님의 그 개성을 빌리자면 뭡니까? 이언이라 언어 도단이요 전려라 심행 처멸이라 말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진 심려 장벽하야사 가히 입도라. 달마스님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가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길로 갈 수 있다 이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논리와 지식으로서는 이렇게 귀신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 오늘 잠시 수업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아하면은 옛날에 내 귀신론 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보고 가야 되고 평생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내 라면 좋아한다라면 옛날에 좋아했던 건 무슨 소용인데 지금도 먹어야 되고 예? 네.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술 9단쯤 되면 어떻게 되죠? 술을 쳐다보고 이제 술병이 나가지고 더 이상 먹지도 못해. 술을 바라보고도 술을 못 먹을 정도에 돼야 된다고. 귀신론을 좋아한다면 읽고 읽고 읽다가 눈이 빠져버려야 된다고. 에? 혓바닥이 그냥 축 늘어져 버릴 정도까지 귀신론을 읽고 읽고 해야 되는데 서프럴지 설탕 세 숟가락도 안 돼. 쨈해나 티스푼 같은 그런 걸 들고 설치가 안 돼 있어. 그걸 가지고 귀신론을 읽었다고. 왜 그래? 아니면 악종자가 있는지 몰라. 그냥 뽀카 종자인가? 그래, 하면 안 되고. 이거 천번이고 만번이고 읽어야 돼요. 예? 네. 천번이고 만번. 이거 어떻게 글이야? 이게 어떻게 글이야? 원효선생님 살이지. 나는 좋은데 좋은가? 뭐 어쩐가 모르겠어요. 마명보살이 무연대비로. 무연대비는 뭡니까? 오늘 이게 방송 비공개를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공개 대비라. 이게 무연 대비라. 오늘 인연 있는 사람들은 인연 없는 사람들이 다 출석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이든지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든지 뭐 어디에 계신 분이 다 들어오시라 이거예요. 지금 23분밖에 안 들어오셨네. 아이고 참 아깝다 아깝다. 내가 인물이 안 돼서 그렇나. 이 좋은 내용을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명망풍이 무명의 허망한 바람이 마음의 바다를 요동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고 침몰하기 쉬움을 슬퍼하고 중생들이 참 아상해. 자기의 그런 잔머리에 쓰다가 장께 매달려가지고 한 세상, 아휴, 아깝잖아요. 그렇게 장께 부르다가 조금 나중에 공부라도 하면 되지만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죽어부고 코로나19로 죽어부르고 얼마나 아까워. 자,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기약하려고 그래 오랜 세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공부합시다. 이 본각 진성이, 이 본각 스님도 있지만 본각 진성이라. 본래부터 이거는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중간에 조작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거야. 진짜라고 하는 것은 유의 조작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본각 진성이 긴 허망한 꿈의 장목에 캄캄하게 잠들어서 본각 진성이 그냥 강색이 덮이고 막 얼마나 많은 것이 덮여가지고 한밤중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게 덮여가지고 참 일깨우기가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론 보고 당장에 일어나라. 귀신론 사이렌 소리 같은 거요. 자명종 소리 같이 그냥 알람 같은 것이야. 알람? 모르남? 일람. 에이? 동체의 지력으로 중생을 한 몸뚱이처럼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혜롭게 써가지고
너희 이 귀신은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업장 뚜껑 중생들은 이 귀신론을 읽으려면은 어렵다 이거요. 그 몇 번이나 읽어보고 어렵다 하냐 이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만 번씩 읽었다 이거요. 이만하면 2만 번 읽었다 이거요. 그래도 지금 봐도 더 좋다 이거요. 100번씩, 200번씩 읽었던 것도 대단하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귀신론을 한 1년 강의하는 동안에 한 1000독은 하세요. 제발 1000독은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모든 경전이 앞뒤로 사통팔달 돼버려요. 그냥. 열의 심경오의를 깊은 열의 불교 경전을 갖다가 깊은 뜻을 심오한 뜻을 도와서 참술해서 이 부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일축을 열어서 한 두루마리 한 건의 이 한 건의 책을 귀신론을 만들어서 두루 삼장의 지치를 탐구하고 이 귀신론 한 건으로 모든 대장경의 뜻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거요. 도를 구하는 자로 영원히 도를 올바른 길로 보살도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중생 노름의 만 오만 경계를 다 놓아버리고 드디어 본질의 그런 정말 진심에 우러나는 부잣집의 그런 일심의 거는 자리에 돌아가게 가고자 하고자 하시니 우리 법제의 마음의 재산이 법제가 부처님의 재산이 되찾는 게 하급한데 이거 조그만 사소 치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사대치소를 해가지고 큰 걸 놓쳐버리고 작은 거 아유 옹졸하게 그렇게 살다 간다 이거. 요번 코로나 일고 와보니까 저는 이게 냉장고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저거 다 틀어먹어 2년 동안 혼자 먹겠더라. 자, 원효선님 별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귀신론 서문보다 별기를 먼저 썼다는 설이 있죠. 그 귀신론 댐이 귀신론을 쓴 것이 들어가지 입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파하지 않는 바가 없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은 용납한다는 거고 파한 건 아예 뭐 용납이 안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저 중간론과 12문은 그렇게 입한다 이 말은 저 유바사지 저 유식을 얘기하는 거고 섭대선 같은 파한다고 하는 것은 중간이나 12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론 두루 모든 집착을 파하여 또한 파한 것까지도 파하되 없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야. 지금 시간이 53분인데 어떻게 계속 해야 될까요? 좀 쉬었다가 한 게 낫겠죠? 네. 육아사, 네. 저 육아론하고 요 대목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요 대목은 뭐 읽어보면 아는 대목이니까. 또한 능파와 소파를 파하는 주관과 객관을 허하지 않으니 이는 가기만 하고 두루하지 못한 논을 말하는 것이고, 뭐가 그렇단 말입니까? 중론과 12문 논이 그렇다. 육아론과 섭대성론, 원효선님 이걸 다 깨뜨려 보셨어요. 그리고 귀신론 해석하면서 이걸 다 해석, 가지고 옵니다. 통이 깊고 얕은 것을 세워서 법문을 가리되, 스스로 세운 바 법을 녹여서 보내지 아니하니, 이는 주기만 하고 뺏지 않는 논이라 말하는, 준다는 말은 세운다는 상법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 중간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종, 여기는 상종, 예? 귀신론은 어디에 해당해요? 성종. 성종에 해당하는 거죠? 네. 뺏지 않는 논이라 말하거니와, 이제 이 귀신론은, 어떻다 했습니까? 이미 지혜롭고, 이미 자비롭고, 이미 심오하고, 이미 또한 두루 넓어서 박하여, 세우면서도 스스로 보내지 않음이 없고, 파하면서도 스스로 허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 또 허했다는 거 하는 것은, 저 가는 자가 가는 것이 지극함의 독립함을 밝히는 것이고 스스로 보냈다는 것은
이 주는 자가 다 죽어나서 빼앗는 것을 밝히니 이것을 모든 논의, 불교 논의 뭐다? 조종이다. 가장 으뜸되는 기준이다. 기신론이. 그래서 여러 논들의 각가지 있다 없다 다툼이 뭐 작다 크다 하는 것을 딱 평주라고 하는 건 꼬라가지고 임금 노릇하는 것. 대빵 있잖아요. 그죠? 비평까지. 평주에 일어난다. 뭐가 그렇다?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논을 다 회통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예. 저술한 바가 비록 넓으나 가히 찰락해서 말하면은 이문을 일심에 열어서 두 가지 이문이라고 해서 진연문과 생멸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함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또 능강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마라 108의 능가게 마라 108이랑 마라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능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능가경에서 널리 따져 묻는 것을 총괄하고 성품의 깨끗한 것을 상의 모습의 물뜸에 보여서 유사시보의 극한 이치를 이것은 성만경입니다. 유사시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성만경을 널리 모아서 해통한 것이라. 저 곡담일미 왜 그 백조처럼 하얘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곡담일미의 종치와 이건 뭐죠? 열반경이라, 그죠? 축산무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축산의 둘이 없는 집종치와 그 종과 치와 해놨지만은 합쳐서 원래 글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 종치요. 네. 그 법화경. 자, 귀신은 보세요, 그래. 앞에 뭡니까? 능가경, 성만경, 열반경, 법화경, 그죠? 네. 또, 뭐, 금강경도 들어갔죠? 네. 그, 공, 이런 거. 금고, 동성, 삼신의 극가와 지극한 극가와 함경과 영락경의 사계, 사계는 뭐죠? 신해, 행정의 깊은 원인과 대품 대직경의 강탕한 밝고도 탕탕 호탕탕한 지극한 도와 일장 월자의 미밀한 그 현문에 밀겨 이르기까지 무릇 이러한 등의 여러 경정 가운데에 간과 심장 간심의 아주 핵심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핵심을 한 가지로서 깨뜨린 것은 이리 간지한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기신론 뿐이다. 자, 이제 첫 시간은 기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강의는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7시 15분.